경남과 부산, 울산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동남권 공동협력기구 설립 등 6가지 상생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을 위한 3개 시도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가덕 신공항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PK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협력을 강조했던 오거돈, 송철호, 김경수 당선인. 부울경 예비 광역단체장으로 다시 만나 실제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동남권 공동협력기구 설립 등 6가지 사항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동의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울경이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하지만 가덕 신공항을 명시하지 않은 두루뭉술한 합의일 뿐인데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을 재확인한 만큼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는 김해 신공항 확장과 함께 가덕 신공항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가덕 신공항 추진의 첫 관문은 강력 반발하는 대구 경북은 물론 중앙당의 이해와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입니다. 남부경제권의 부흥을 견인해 나가고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처럼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사안에서도 불경 원팀의 정책연대가 상생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